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비행기 안이 항상 추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비행기를 탈 때마다 왜 이렇게 추운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?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행기 객실의 온도가 낮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승객의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. 저산소증은 혈액 내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증상으로 비행 중에는 대기압이 낮아져 체내에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. 이때 객실 온도가 높으면 몸이 과도하게 활동하게 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신이나 기타 산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객실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기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비행기 객실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습니다.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는 많은 병원균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승객과 승무원 모두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승객의 개인적인 체온 조절을 돕기 위해서입니다. 객실이 약간 차가울 때는 여러 겹의 옷을 입거나 담요를 사용해 개인적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지만 객실이 너무 따뜻하면 체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. 또한 모든 승객의 희망 온도에 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어 항공사는 약간 차가운 편으로 객실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. 비행기 안의 추위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면 조금 더 견디기 쉬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. 다음번 비행 시에는 여러 겹의 옷을 챙겨서 좀 더 편안한 여행을 하세요. 시원한 객실은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요. 여러분의 비행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